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저 그앞 시간까지 근저당으로 해서 물건을 끝내고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그 여러분 아웃라인 이런 거 끝내고 이제는 계약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약법은 그러면 그죠? 여러분 계약법은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그책 순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그죠? 책 제목을 순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 제일 보면 여러분 어떤 책이든 계약의 의의가 있고, 그러면 이 계약의 의의에서는 주로 뭘 설명하냐면 약관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약관을 가지고 시험. 그 다음에 뭐 계약 자유 원칙. 주로 뭐 계약 자유 원칙. 그죠? 자유의 원칙.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잘 시험 문제 내고, 두 번째 계약의 종류, 세 번째 계약의 성립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의 종류 성립, 그죠? 그 다음에 요 성립에는 뭐 여러분 저는 불성립부터 먼저 설명하고, 성립, 불성립은 두 개, 뭐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성립 세 개.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사유 과실. 계약 성립 과정에서 문제되는 계약 체결 사유 과실. 또는 535조. 그죠? 계약 체결 사유 과실. 네 번째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에서는 세 개.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지.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임대차. 뭐 매매 교환인데 그죠? 임대차 이렇게 하면 이제 계약법 끝나고 이제 특별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한 10개 정도 내는데, 그럼 10개, 뭐 9개 나올 수도 있고 11개 나올 수도 있는데 10개인데 그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 그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그요 계약의 효력 한 개, 한 개, 한 개, 벌써 3개죠. 해지해지에서 2개 나옵니다. 그럼 벌써 몇 개입니까? 5개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 계약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계약의 효력과 해지, 요거,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절반 나오고, 여러분, 매매와 임대차에서 몇개 나오냐면은 한 3개. 뭐, 한 개, 한개 하면 2개 아쉬우니까, 2개 합쳐서 요 뭐, 매매에서 2개 나오든, 임대차에서 2개 나오든, 한쪽엔 2개, 한쪽엔 한 개, 이렇게 해서 3개. 그럼 벌써 몇 개입니까? 8개잖아요. 요 앞부분에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10개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주로, 계약의 성립, 여기서 주로 한, 뭐, 두개 정도 내고, 여기는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묶어서 한개 정도 이렇게 낼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의의. 자, 꼭 기억해야 되면, 요 제목을 여러분이 꼭, 노트에 기재해 놓고, 요걸 완전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의의 종류 성립. 다시, 의의 종류 성립. 다시, 의의 종류 성립. 다시, 의 종류 성립하고, 성립에는 먼저 불성립 2개, 성립 3개,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요거는 특이한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목을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에는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해지해지. 해지해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해지해지는 안에 내용이 한 10개 정도. 그 다음에 매매. 임대차인데, 매매에서는 여러분 담보 책임을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을 가지고 출제하고, 임대차는 여러분 구조와, 그 다음에, 구조와, 그 다음에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없이 전대하는 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옛날에 그 공부했듯이 중학교 형식으로 고등학교 형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답 민법은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어떤 게 출제되냐면 항상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두 부류 두 부류. 여러분 아까 그 우리 앞 시간에도 했을 때 만약 근저당 설정해 놨는데 그죠? 그럼 자 경매를 누가 신청합니까?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언제 금액을 확정해서 그 금액을 배당받느냐 하면은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은 근저당권자가 신청, 근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신청 시 때에 확정된 금액을 배당받고 다른 권리자가 예를 들면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됐습니까? 후순위 권리자 죄송합니다. 후순위 권리자 다른 일반 채권자가 판결받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하면 매각대금 뭐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배당받는다 그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도 채무자가 나오면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변제하는 경우는 근저당은 최고액 저당권에서는 5자 비담보 채권만 이렇게 나오잖아. 항상 두 부류 기억해야 되고 그 항상 두 부류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 부류 그죠? 이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요건 여러분 그죠? 여러분 차고 우리 총칙인 거 한번 기억해 보면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려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그 요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중요 차고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 차고가 있고 그 다음에 표자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표자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기는 어떻게 하면 사기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가 그죠? 뭐 첫째 기망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두 번째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해서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가 하는데 이런 주관적 인과관계 사기 강박하면 주관적 이런 단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내용만 가지고 쭉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쟁점이 뭔가 항상 그럼 여러분 천일생한테 배우면 그죠?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두 부류 요건 쟁점 두 부류 요건 쟁점 다시 두 부류 요건 쟁점 그 다음에 항상 문제 풀 때는 끊어라 경우 때면 끊고 그 다음 주어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항상 주어에 따라서 스스로가 결정된다 있다 없다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계약의 의의에서는 책에서는 뭐 계약의 의의 쭉 있는데 여러분 그죠 제가 그죠 이거 그거는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책에 계약 자유 원칙 있잖아요 계약의 의의 책 444페이지에 계약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인데 여러분 계약 자유 원칙은 여기서 여러분 자유 이렇게 하실 때 계약은 그죠 그 양당사자가 항상 양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죠 항상 계약은 항상 채권자 채무자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 혼자만 있거나 채무자 혼자만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계약은 항상 서로 대립되는 양당사 의사합치인데 그 계약 자유라는 것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쩌고저쩌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당사자가 자유롭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자유는 누구로부터의 자유냐 하면 양당사자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예?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로부터 권력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너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게 계약 자유다 하는 거. 그렇게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너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오리지널 계약 자유인데 이런 계약 자유 자본주의와 함께 계약 자유인데 계약 자유라는 미명하에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때 경제적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서 그죠?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계약 자유라는 이름하에 약자를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는 게 갑질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계약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 자유 하면 요 국가로부터 자유다 하는 거.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계약 자유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계약 자유의 제한 이렇게 나오면은 누가 국가가 관여. 여러분 국가가 관여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양당 사자가 자유롭게 하고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특약하고 하는데 국가가 관여하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강행 규정. 강행 규정 국가가 무조건 너희들은 이 요거와 다른 특약하지 말고 무조건 요대로 해. 그러니까 특별법. 그지? 특별법. 여러분 그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여러분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개판입니다. 아니 내 집을 3개월 임대하든 8개월 임대하든 당사자가 합의해서 하면 합의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국가가 주택의 경우는 2년보다 짧게 하지 마. 2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응? 임차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임대인의 의사에서 2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무조건 2년으로 해. 그 다음 또 1회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어. 뭐 이거 그죠? 해서 4년간 보장 임차인 해줘. 그 누구 이런 경제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완전히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개판이라는 거죠. 그건 왜냐면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국가가 관여한다. 특별법.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이런 거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계약 자유의 제한 하면 강행규정 특별법 뭐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어떤 내용을 놓고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나왔다 요거 가지고 출제한다. 그러면 계약 자유의 제한 내용은 어떠냐 하면은 국가로부터 간여받지 않고 체결할 거냐 체결 여부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뭐 방식의 자유 이런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니까 뭐 해제, 해지, 해석, 변경 이런 자유는 계약 자유의 내용이 원칙의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나오면 요거에서 자유는 누구로부터 자유다? 국가로부터 자유고 제한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약관에 대해서 한번 그럼 계약 자유는 뭐 나오면 문제 나오면 가볍게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약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약관은 무얼 약관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그 경제적인 강자와 경제적인 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죠? 그 예를 들면 또 이 독점 여러분 독점 과점 그죠? 우리 경제에서 독점 과점 그다음에 자유 경쟁 있잖아요. 그죠? 한 개의 기업이 거의 시장을 대부분 한 거 독점 과점은 두 개에서 뭐 한 다섯 개 기업이 시장을 그 외에 뭐 이 하는데 예를 들면 그냥 은행이라든가 됐습니까? 은행이 일일이 그죠? 은행이 일일이 그 고객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니까 귀찮다. 그러니까 계약의 표정을 인쇄화 시켜 놓은 거. 이걸 이제 약관이라. 보험 약관, 은행 약관. 그다음 우리 핸드폰 살 때 미리 대리점에서 제시하잖아요. 계약서를 미리 인쇄화 시켜서 제시하는 거. 이걸 약관이라 한다. 그래서 계약의 표준형을 중요한 거는 부동문자화하여 여기서 요 노란 거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약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련된 계약의 내용이고 이 약관을 만든 주체는 누가 만든 건 불문한다. 그래서 지문에 뭘 가냐면은 여러분 약관은 주체와 시기는 불문한다 하면 틀립니다. 주체는 만든 주체는 누가 여러분 우리 임대차 계약서도 문방구에서 파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체결해도 관계없다. 그럼 문방구에서 파는 임대차 계약서는 누가 만드느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읽어보니까 내가 마음에 든다. 그걸 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작성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주체는 불문하지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는 미리. 그래서 주체와 시기는 불문한다 하면 틀립니다. 요 시기 요거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주로 은행이라든가 뭐 보험회사라든가 뭐 핸드폰 회사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 그 약관을 제시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소비자, 이 상대방이라 하는데, 그지? 이걸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협의해가지고, 오케이,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는 게 계약이어야 되는데, 약관은 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다고. 일반적으로 제시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까 계약 체결에서 네 개가 자유롭게 된 체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이 네 가지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약관은 어떤 자유가 없냐면은 이런 내용 결정이라든가 방식의 이런 자유의 제한이다 말이죠. 그럼 이 네 가지가 자유롭게 되어야 그 계약은 유효한데, 약관은 내용 결정이라든가 방식이 이게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약관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 그걸 약관이 계약으로서 유효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대방이 그 약관에 사인하면은 그 다음부터 받든 안 받든 지켜야 된다. 그걸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관이 계약으로서의 유효성 또는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은 이러한 상대방이 뭐가 동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했기 때문에 약관은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구속력이 생긴다 하는 거. 대신에 이 약관을 제시하는 사업자는 설명 의무가 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중요 사항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말은 설명하지 않았다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사업자는 그걸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고객은 유리하면은 자기도 인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 여러분 뭐 챙겨 주시면 되고, 약관은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 그 사업자는 이런 설명 의무가 있는데,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설명 의무를 위반해도 설명 안 해도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다. 사인했으면. 그죠? 자, 근데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자, 히히히입니다. 다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히히히. 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누가? 상대방이. 그 다음에 자, 요 시험 문제는 디귿을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약관에 인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약관에 인쇄 안 해도 되는데, 약관에 프린트 해놨더라, 인쇄돼 있더라, 법령의 규정을 다시 한번 해놨다. 이걸 강조적 규정, 부연적 규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요거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건 뭐 중복적, 강복적, 중첩적, 부연적 규정. 됐습니까? 중복, 강조, 중첩, 부연적 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런 것, 요런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걸 뭐 중복적 규정, 강조적 규정, 중첩적 규정, 부연적 규정은 설명 의무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리얼도 여러분 좀 특이하죠.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히히히입니다. 다시 뭐 히히히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거. 곤란한 사항은 설명 의무가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설명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설명 안 한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화로 여러분 뭐 보험이나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화 상담원이 고객님 무조건 예예예 해주세요 하면서 로로로 하잖아요. 그지? 그런 건 자기가 나중에 녹음해놨다가 설명 다 했다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죠? 그 예문적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이거는 어쩌면은 이게 법관의 원칙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약관에 대해서 자, 뭐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 소비자가 동의를 했단 말이죠. 사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했죠?
그 소비자가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안 그러면 핸드폰 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에 대해서 만약에 사인했다 그러면 뭐 그게 깨알같이 적혀있는 문자를 받건 안 받건 나중에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못 지켰다 하면 내가 일단은 불이익 받잖아요. 어쨌든 동의가 있으면 그 약관은 뭐 아까 내용 결정의 자유와 방식의 자유의 제한이 있어도 약관은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하는 거. 그럼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하는 거 이걸 예문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인했다 하더라도 일방에게만 즉 그 상대방에게만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뭐 무효로 한다 하는 게 예문적 해석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뭐다? 무효다 하는 거. 이걸 무슨적 해석? 예문적 해석이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법관이 많이 활용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 했는데 약관의 구속력 또는 약관의 유효성은 아까 좀 뭐 어떻게 그 사업자가 제시할 때 소비자가 그 밑에 사인했다. 합의하였기 때문에 법규범의 성질을 가진다. 합의 또는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 약관 자체가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합의하였기 때문에 법규범의 성질을 가진다 하는 거. 그래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만 약관의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구속력을 갖는다.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만약에 약관에 만약에 그 다른 약관과 다른 손으로 적은 문자가 있다. 그걸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랍니다.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사항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하는 거하고 이걸 다른 말로 또 수기 문자 우선의 원칙. 약관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 하면 수기 문자 우선의 원칙 하는 거. 이걸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이 있으면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의의는 뭐 약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약관에서 일부 무효의 원칙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관상 일부 무효의 원칙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거 함께 계약의 종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